Y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 man. 아, 여러분, 지금 이제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장소는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포르마레아를 운영하고 있는 정지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일단 자동차 쪽으로는 보통 이런 리버리 작업들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토바이크 쪽으로는 바이크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 있을 때 장소 공간 렌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어디냐면 뭐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What's up man? What's up? 오늘은 어디? What's up man? 찍었을 때 처음으로 자동차 리뷰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시 오게 되는데 이 공간도 멋지지만 오늘 볼 자동차는 바로 Let's get it. 딱 보시면 여기에 이 자식입니다. 딱 보시면 이게 뭐지? 진짜 자동차인가? 장난감인가? 누가 봐도 얘는 그냥 일반 모닝은 아닙니다. 이 자동차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분, Let's get it!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크리에이터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테이스티 93의 93 주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이 차로 다양한 릴스 영상 짧게 쇼폼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 그 명과 그 연식이랑 이런 거 소개. 이 차는 2019년식 기아 모닝 차량이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경차고 가벼운 매력으로 도심을 이렇게 타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자동차 신차 가격이 얼마죠? 제가 이 당시 신차로 구매를 했는데 이 트림은 1,4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1,400만 원짜리 자동차인데 약 이 자동차에서 튜닝하는데 계산을 딱딱딱딱 했을 때 한 얼마를 쏟아부었습니까? 차 값은 이미 넘어섰고 그렇죠. 네, 현재도 진행 중이라 아마 한 1.5배 정도 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도 그걸 왜 사? 나 같으면 뭐 벨로스타연을 샀겠다. 아니면 나 같으면 뭐 아반떼연을 샀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찐들, 우리는 자동차를 내 친구, 나의 거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정들었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장소 설명해서 뭐뭐를 했는지 딱 봤을 때 이 리버리 자체는 되게 독보적이죠. 사실은 제 스타일은 아니야.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장난감식으로 옆에 보면 피스톤 사운드라고 이렇게 한 것도 Hot Wheels 그 리버리로 이렇게 했고 이 테마 자체가 Hot Rod 그런 리버리로 이렇게 플레임으로 했고 컬러 자체도 그냥 되게 귀엽게 장난감스럽게 했는데 와이드 바디도 돼 있고 맨 처음에 샀을 때는 휠부터 먼저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 인생의 첫 차를 대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닐 때 출퇴근용으로 가장 빨리 나오는 옵션을 주세요 해서 일주일 기다려서 받은 모닝이었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좋아했다 보니까 이제 슬슬 튜닝을 하고 싶어져서 휠부터 바꾸기 시작하던 게 현재 이 모습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여러분 뭐 차쟁이로만 할 수 없고 차 튜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맨 처음에 튜닝 시작했을 때 맞아요. 휠하고 서스펜션을 한단 말이야. 이 자동차는 전륜 자동차이기 때문에 딥 디시라고 그러죠. 립이 되게 큰 휠을 장착을 못해요. 프론트 휠 자동차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 그러면 조금 더 립 있는 걸로 해갖고 더 낮춰서 캠버를 세팅한 다음에 안에 있는 여기 팬더를 롤링해야지 북북 닿지 않겠지?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부족하다면 바로 욕을 합니다. 팬더 플레어스. 딱 보시면 팬들 플레어를 했는데 그냥 단순히 양면 테이프로 붙인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신 걸 딱 보시면 여기서 증거가 나오는 게 한 다음에 리벨 타면 여기 또 이 씰도 있어요 여러분. 네. 운전할 때 삐걱삐걱 소리도 나지 않고 더 느슨해지지 않죠? 모닝에 솔직히 이런 오버팬더 하는 사례가 없었고 저는 커스텀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차에 호환되는 유니버셜 제품을 사서 이 차에 맞게끔 가공을 개조를 한 거죠? 네. 그래도 또 이제 또 앞에 보면은 프론트 에어댐 아니면 뭐 스플리터 또 요것도 뭐 특수 제작입니까? 이것도 정식 장착한 건 제가 2호 차였는데 네. 원래 기성품이 없어서 이 차에 맞게끔 바디킷도 제작을 해달라 다른 분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업체한테 그래서 1호 차가 시공을 하고 저도 그거 보고 바로 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제가 2호 차로 장착 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아, 그리고 딱 보시면 여러분 이 본넷 on the hood you have these hood scoops 이것도 하신 거잖아요. 네, 벤트도 제가 너무 밋밋하게 보여가지고 좀 포인트를 줄 게 없을까 하다가 쿨링에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 차가 작기 때문에 공간도 협소해서 열이 되게 많이 찬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쿨링에 도움을 주고자 뚫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야, 또 이 인터쿨러 보면 내가 또 요거는 내가 무시 못하죠. 요거 뭡니까? 이거는 이제 경차 사이즈에 맞는 인터쿨러인데 사실은 제가 이 차가 NA다 보니까 터보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출력에 좀 목이 말라가지고 네. 경차로 빠르게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달리냐 하겠지만 그래도 도심 속에서 좀 다른 차들 흐름 속에서 좀 섞여서 다니려면은 출력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터보를 준비했다가 내구성 같은 거 문제로 인해서 결국 못하게 되고 준비한 제품들이 아쉬운 나머지 그냥
장착이라도 해보자, 포인트라도 줘보자 해서 파이프를 안쪽에 그냥 잘라서 가공해서 이제 멋내기로 인터큘러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우리나라의 이 튜닝 규칙이 지금 좀 엄해요. 그래도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말을 잘 들으셔요. 저는 대학교 있었으면 뭔지 알죠? 뺨 해갖고 그 검사할 때마다 뺨 빼서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제가 더 똑똑해지지만 그때는 조금 좀 내가 안 똑똑했어요. 뭔지 알죠? 이건 또 무시 못해. 이 큰 날개는 얼만큼 실용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흐지부지하게 붙이는 것도 이 브래켓 같은 것도 지금 다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이 자동차 딱 맞게 만드는데 이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난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한 여러 가지 윙을 장착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환되는 제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브라켓을 가공해가지고 국내 법에 맞게 맞춰서 장착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얘기 드릴게요. 난 진짜 큰 날개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GT3나 GT3RS는 어쩔 수 없이 트랙용을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떤 차들은 보면 지금 너무나도 안 어울리게 붙이는 자동차들이 있는데 얘는 주현 씨가 보니까는 센스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에 지금 이 낮힌 각도 있잖아요. 요거 요런 각도들에 이 degree 보는 걸 딱 맞췄네. 딱 네. 눈을 봤을 때 그게 딱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하는데 난 진짜 제일 눈에 가는 게 바로 야 이 뭐 이 똥꼬스 얘는 변비가 없을 거야. 요 똥꼬스를 보면은 진짜로 야 이게 it's a tri muffler. 배기도 제가 솔직히 처음에 흔히 하는 그냥 뭐 대포 배기 직선으로도 뽑아보고 왼쪽으로도 뽑아보고 많이 했다가 처음에 모티베이션을 얻은 건 이제 미니쿠퍼처럼 가운데로 뽑아보자 해서 원래는 두 발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니크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모습이 될까 해서 생각한 게 최근에 나온 시빅 타입 R 그 세 발짜리랑 그 다음에 렉서스 LFA 그거를 두 개를 참고를 해서 먼저 제가 합성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들고 가능한 업체를 찾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팁들만 그렇게 개조해서 하는데 얘는 이 자체가 it's a full exhaust system. 이거 다 완전 커스텀 된 거예요. 요거 자체가 그냥 예술이네요. 요거 자체가 예술이고 이 팁이 옆에서 볼 때 앵글이 이렇게 됐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다 세 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얘네들 이렇게 돌려갖고 그 앵글 그런 거 신경 쓴 것도 되게 독보적이네요. 아 그리고 또 보면 안에 로우 케이지도 했네. 네 로우 케이지. 로우 케이지도 했고 야 되게 아담하고 되게 깔끔해요. 이게 슬프게도 요 멋진 인터쿨러를 이용을 못하게 근데 딱 나는 여기 보면 어떻게 그냥 뭔지 알지? 이빨이 하나 없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여기를 여기 딱 채우고 싶은데 여기다가 딱 진짜로 조그만 달팽이 하나 집어넣으면 요 조그만 자동차에서 한 40마력만 더 그래도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빨을 그냥 놔두고 여기에다 딱 했는데 보면 에어 인테크 여기 필터도 이쪽으로 한 게 여기로 하게 되면 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열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앵글도 한 것 같고 되게 나는 되게 깔끔하게 한 것 같아요. 우와 야씨 와 야 진짜 신경 많이 썼다. 이 조그만 자동차 이거 이야 그러니까 이건 드래프터들이 쓰는 네 드리프트 할 순 없지만 너무 아쉬운 게 이게 오토야. 그래 커버가 필요하네. 저는 이제 주현 씨 마음 아프게 하기 싫지만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옛날에 80년도 오면은 버스 차장들이 이거 붙잡은 다음에 문 열 때 껌짝씩 씹으면서 딱딱딱 문 닫으면 문 열려. 그럼 사람들 빨리 타자 타자. 자 어제 출발. 그런 느낌. 아니면 이거는 조금 좀 변태스럽게 생각한다면 뭔지 알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 생각도 있고. 이거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진열해 놓을 때는 이쁜 것 같아요. 이게 you could take off the steering wheel. 네. 야 이거 지금 이게 뭐야? 야 진짜 차에 미친 사람 한 명 또 만났네. 근데 보면은 하이너스도 있고 진짜 풀 레이싱 버킷 시트도 돼 있고 와 이거 이 포도 색깔은 커스텀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왔어요? 이 색상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네. 와 되게 이쁘네. 솔직히 얘기해서 촌스럽진 않아. 그냥 내 취향이 아닐 뿐이지. 와 근데 난 역시나 조그만 차를 좋아해. 이 차 탔을 때 딱 뭔가 나 이렇게 감싸진 장갑 꽂고 또 이게 레이싱 버킷 시트이기 때문에 차가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게 밑으로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더 높아. 차가 더 크게 느껴져. 난 이 차 좋네. 나는 이 자동차 제일 좋은 게 진짜 이런 아이디어 이 리버리 떠나서 이 자동차 에어로킷 나는 에어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딱 이 자동차 너무나 잘 맞게 만들었고 이 휠 폭이나 이 휠 사이즈 4x100 볼트 패턴 요새 찾기도 어려운데 요것도 뭐 일본에서 특수 주문한 거예요?
휠도 여러 번 바꿨었는데 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옵셋이 한계가 있어서 늘 스페이서를 댔었어요. 옵셋을 맞아요. 맞추려고. 근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스페이서 없이 딱 라인을 맞출 수 있을까 해서 찾다 찾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 나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되는 볼크레이싱 휠을 주문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저 93은 93년생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93. 그럼 나는 저기 하면 69. 69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그죠? 난 69에다가 저거 손잡이 있으면 사람들 저 새끼 뭔지 알죠? 난 이상하게 볼 텐데 여기는 지금 귀엽게 93. 우리가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 와. 와, 이거 미친 건데? 난 이건 예상 못했어. 얘 지금 ECU 튜닝은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고급 리맵핑 돼 있어요. 리맵핑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빡빡 소리. 이야, 얘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아니고 솔직히 얘기할게. 이 차는 2차 자세, 2차 사운드, 인테리어 모든 게 거의 완벽한데 그냥 제일 부족한 게 그 요거. 그것만 하나 있으면 얘는 all look, all show, all sound, 그런데 노고야. 와, 그거 이거 너무 아쉽다. 야, 소리 죽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요거 꺼내서 이거 자 테스트 요거 드라이브 한번 할 수 네, 있죠? 네. 자, 그러면 Let's get it on the road. 오케이. 일단 야, 일단 소리와 느낌은 예술인데 그냥 이거지. 갈 것 같은데 이거. 야, 뭔지 알지? 뭔지 물에 멋있게 네.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확 했는데 가는 속도는 이렇게 가는 거. 근데 이건 확실해. 핸들링은 내가 탔었던 그냥 그 모닝보다 훨씬 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플레이가 많지가 않아. 제가 또 듣기로는 또 우리 프라이드를 보고 또 맞습니다. 프라이드 작업하신 거 보고 몇 번을 참고하고 봐가지고 그래서 그거 똑같은 데 가서 했어요? 네, 똑같은 데 가서 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자동차가 플레이가 원래 조금 있는데 얘는 하나도 없어. 지금 딱 잡혀 벌써.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자동차는 아무리 그렇게 소리가 요란스럽대로 해도 절대 과속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느낌은 빨라. 느낌만 빠르. 사운드랑 느낌은 빠르지만 우리는 지금 규정 속도에 맞게 딱 맞게 가고 네. 있습니다. 이 차는 분명히 이 자동차랑 페라리랑 여기 이 빨간불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쳐다볼 거야. 특히 지나가다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되게 좋아하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와, 이게 이 자동차의 스트롱 포인트는 이런 턴에서 악셀하는 게 좋네. 왜냐면 잡아주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지도 않고 이건 후륜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나를 할 그걸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더 되게 지금 슈퍼 같은 느낌이 뭐냐면 이게 버킷시트이기 때문에 지금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 타면은 되게 낮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높고 그래서 맞습니다. 나만의 슈퍼카지. 여 직원분들도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한번 쳐다보고 여자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 차 모르시는 분들도 보고는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 지금 어린 친구들 막 쳐다보고 내가 그랬잖아. 슈퍼카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쳐다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 아 느낌은 좋다. 슈퍼카 없으면 뭐 어때? 나도 없어. 네. 나도 안 타본 차가 거의 없으니까 다 타봤는데 끝에 보면 그냥 내 말 그대로 그냥 그 느낌이야. 그 감성이랑 그 느낌만 좋으면 된 거야. 아, 여기서 한번. 컬처맨! Yo, get it, yo, let's go get it, Culture Man. 아, 여러분, 오늘 진짜 이렇게 좋은 날씨에 이 좋은 공간 와서 또 좋은 친구도 만났고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이제 올해로 32살 됐어요. 32살, 93년식이래. 난 모든 게 식이야, 자동차.
93년식이에요. 93년식이기 때문에 아직도 생생한 파릿파릿한 32살인데 그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첫 자동차 평생 갖고 싶다고 하면서 맞아요. 지금 여기에 퍼본 돈 갖고는 더 좋은 차 살 수 있지만 더 좋은 자동차는 누구의 기준으로 더 좋은 차라고 말하는지 그거는 상당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맞는 게 그 차거든요. 제가 이 자동차를 맨 처음 봤을 땐 사실 보고 내가 이 데코나 이 리브리 보고 아 진짜로 나하고는 안 맞는 차 같아. 하지만 이 자동차의 많은 노력과 이 플래닝과 이런 비전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 보고 이 색깔 보지 않고 자동차 전체를 봤더니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또 드라이빙 했을 때 어렸을 때 대학교 때 그 감성을 또 다시 받게 해준 이 자동차. 자동차는 심장이 조그맣게 보이지만 이 자동차는 진짜로 사람의 심장을 커지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빨리 가지 않더라도 그 느낌이 중요해요. 자기 유튜브 채널 한 번만 더 소개하고 Let's get it. 제 유튜브 채널은 테이스트93라고 제가 이 차량과 함께 다양한 자동차 행사 그리고 또 이 차량 튜닝기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점에서 촬영하고 영상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요거 하나 도움되는 말 해줄게요. 네. 93년생이잖아요. 네. Souls of Mischief라는 랩 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의 노래가 93 Till Infinity. 그거 딱 쓰면 멋있을 거예요. 93 Till Infinity. 네. 끝까지 뭐 무한이라는 뜻인데 아, 네.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댓글 그리고 또 우리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자기 자동차를 난 리뷰했으면 좋겠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 감독님들이 저와 함께 감독해서 찾아볼 테니까 Let's get it. So follow, like, subscribe, and Cartoon Man will be there on the count of three. One, two, three, bam! Woo!